인플레이션이 9%대까지도 찍었었잖아요. 여기서 한 7%대까지만 빠지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그 일본을 보면 아침에 마트 가면 비싸, 저녁에 가면 싸.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장사가 잘안 되고 저녁에 장사가 잘 됩니다. 왜? 할인을 해주니까.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해요? 안 사죠. 안 사요. 왜?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도미노처럼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예상을 했었어. 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말이 바뀌었습니다. 왜 말이 바뀌었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가가 그 9%에서 7% 초반까지 빠졌는데 이게 진짜 물가가 잡혀서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사실 그 예시로 이제 CPI 이거 뭐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이 빠져서 이게 빠졌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밥, 소주, 전기료 이런 건안 빠졌어요. 안 빠지니까 부동산은 어느 정도 이제 빠져가지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일정 잡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밥, 소주 밥값 안 떨어져. 소주값, 전기료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네네. 기름값도, 옷값도, 보험료도 전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히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과거처럼 그 2, 3%대에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9%대한테 맥심을 찍었을 때는 이것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그 구매욕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하는 전문가들은 아니야. 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 네네. 아직도 우리가 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거야. 그래서 얘가 5%대까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5%대까지 떨어지더라도 정상 범위 2%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2% 3%까지 떨어지기에는 이게 과연 쉽게 떨어질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그 생각보다 발표 나와서 조금 떨어진 것도 맞지만 예상치보다 더 떨어진 것도 맞지만 길게 보면은 야그 밥값도 안 떨어지고 소주값, 전기값 다안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잡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고금리 상태가 길게 갈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좀 공포에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2, 3%대, 뭐 맥심 따져봐야 2, 3%대까지는 가야지 인플레이션 잡히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 집값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이1% 빠지는 게 생각보다 빡세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금리 인상을 내년도 할것 같고 하게 된 다음에 그 고금리 정책을 오래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장기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되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죠. 다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근데 이 분석이라는 게 웃긴 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그때그때 다르죠. 예전에는 야 이만큼만 빠지면 도미노처럼 더 빠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빠지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빠지면 나 6천 먹을 것 같은데 하면서 태세전환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야그 이거 집값 때문에 빠진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는 줄지 않았어.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같은 거 취업률 서비스직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 너무 튼튼해. 대기업은 지금 해고하고 있지만 서비스직이 늘어나면서 아직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들 그 집값은 조정받지만 밥값, 소주값, 뭐 의료품 이런 것들은 안 빠질 것 같아 라고 이제 연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 같고 나는 사실 이렇게 서비스직이 늘어난 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직이 거의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 여파로 서비스직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그 파월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튼튼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는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전문가들 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그걸 믿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뭐 여기서 더 빠지려면 5%대까지 빠지면 5%대까지 빠진다고 쳐도 5%에서 이제 2% 3%까지 빠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고금리 정책 오래 할 거고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떨어질 거고 경기 침체 오면 다 죽겠지. 그쵸, 그쵸.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네네. 인천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인천이요? 마계도시요? 마계촌? 네. 마계촌 인천? 인천이의 마계도시인지 아십니까? 마계촌이요? 주먹 형님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거는 썰인데 예전에 내가 삼림빵 공장에 일했을 때 네. 인천 애들 300명이랑 시위 붙은 적 있어요. 왜 300명이랑 시위를 털어요? 어? 300명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욕한 거예요? 아니야, 걔네가 나한테 뭐라 하잖아. 네, 그래서 욕을 했어. 욕했지. 어. 그래서 300명 시위 털었어. 그래 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친해졌지. 아 남자는 말이야 그 서로 욕하면서 친해지거든. 네네. 아, 이거 썰 잠깐 풀고 갈까? 뭐냐면 삼림빵 공장에 가면은 삼림빵 공장에 각 그 전국에 있는 공돌이들이 다 모입니다. 공돌이들이 다 모여요. 공돌이들이 오는데 거의 인천에서 거의 300명이 왔어. 네. 우리 성남에서는 우리 학교 애들 15명인가 갔어. 인천 애들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거야. 한 몇백 명 됐어. 네. 우리 학교 15명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그 삼림빵 공장 보면은 밖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일 끝나고 고등학교 애들이 컨테이너 가서 술 먹으면 안 돼. 그렇지. 근데 마셨지. 여기가 되게 좁아요. 여기서 테이블 이렇게 두 개, 세 개 컨테이너 40피트에서 술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인천 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이러는 거야. 뭐 이랬더니 소주 한 잔만 넣어. 이런 소주 한 잔만 달라는 거야. 네가 사 먹어. 이러면 나랑 시비가 붙었어. 네. 근데 왜 시비가 붙었느냐? 걔네들 입장에서는 나랑 친해지고 싶었대. 친해지고 싶어서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띠껍게 말한 거네. 그 나는 반말하니까. 네. 너는 알아? 왜 반말 짓거리하고 나는 이제 반말하니까 아, 기분 나쁘다 뭐라 한 거고. 시작이 거기였구나. 그 막 말싸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천 애들 원래 우리는 또래들한테 반말한대. 처음 본 사람한테. 네. 우리는 그건 다 실례야. 그러면서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걔들이 여자 소개시켜줌.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이거 제가 그 땅 이야기 하려고 해가지고 예예 예, 인천 망해 땅 얘기. 네네 인천이 그것처럼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인천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려 했었다가 빵 공장 이야기 들어버렸네. 요즘 빵 공장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요즘 송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송도가 지금 가격 하락률 여러분들 아파트가 마이너스 60% 본 적 있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지. 송도야 울지 마라. 진짜 송도가 울고 있어요. 송도가 펑펑 울고 있는 이유가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고점 대비 한 30%, 20%, 30% 떨어졌죠? 여기는 마이너스 60%야. 저승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호재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GTX 때문에 호재로 올라갔다가 지금 실제 수요가 없어지는 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인천이 신규로 들어오는 집이 또 많대요. 인천? 인천에 네. 좋은 집 많던데. 그렇죠. 이제 거기가 싸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8만 호가 내년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또 신규 집 생겨. 그러면 송도 집 마이너스가 가면 저 송도 사야겠습니다. 송도가 더 싸지면 송도 가야지. 괜찮네요. 자 어쨌든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고금리 정책이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장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장은 반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코인 정보를 방자한 토크쇼. 아 그죠 토크쇼. 근데 하지만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네네. 내용이 슬프다. 송도도 골로 가고 있고 전 세계도 골로 가고 있고 모두가 골로 가는 상황. 그 토크쇼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 녹화 채널 보시면 돼요. 저희 영상 편집해서 잘 올리거든요. 녹화 채널 없어요. 편집 영상 보시면 돼요. 그렇죠. 녹화 채널은 따로 없고 네. 우리 채널에 녹화 영상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편집 영상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실시간의 묘미는 노가리야. 그렇지.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잖아. 노가리 노가리 원추 노가리 노가리 원추 소주에 맥주를 말아. 소주에 왜? 맥주를 말아. 좋아요, 좋아요. 네. 와, 노바디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전설의 그 곡을 노가리로 바꾸 다니. 아, 그럼.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전력 매도가 역대 최고 찍으면서 전기료 3배까지 오르나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전기가 미쳤습니다.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보려고. 진짜 올라가나.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는 누가 만듭니까? 전기요? 네. 발전소에서 만들죠? 아니요, 피카츄가 찌릿찌릿하게 만듭니다. 형 근데 피카츄가 이상한 거 들고 있는데? 어? 아니 이거 사진을 뭐? 아니 피카츄가 이상한 거 두 개 들고 있어. 빨간 거랑 파란 거 들고 있어. 이거 이미지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이거 맞아? 피카츄가 지금 힘들어하죠. 양쪽에 뭔가를 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게 합의가 돼야 이게 전기료 관련돼서 한전도 구사해서 살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피카츄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피카츄가 근육질이 됐어. 전기를 뽑다 못해 벌크업을 해버린 우리 피카츄.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국전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적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